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지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헬스케어주 중에서 미용기기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헬스케어의 그 수익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는 1월 달 대비해서 9.3% 상승했고 코스닥은 역시나 2차전지 소재주의 강세로 21.2%의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상위 헬스케어 20개 업체 한 달 평균은 코스닥 지수에 못 미치는 19%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네. 역시나 기업별로 큰 차별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오플로우가 79%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바이오니아가 73%, 비오리 60%의 견조한 상승률을 보여준 반면에 역시나 그 뭐 진단기기 쪽에 SD바이오센서가 -22%, 바이오노트가 -13%, 바이오플러스가 11%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상위 탑3의 상승률은 상당히 높은데요. 이 진단기기 업체들, 코로나 때 수혜를 받았던 진단기기 업체들은 또 하락률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용 기기. 자, 최근에 보면은 제 주위에서도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남자분들의 아무튼 미용 시술에 대한 게 굉장히 네. 많이 늘었고요. 연령대 무관하게 20대부터 뭐 70대, 80대까지도 다양하게 좀 의료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된 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또 미용 의료기기가 국내에서만 검증된 게 아니고 이제 해외로 진출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그 경쟁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실제 숫자가 찍히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연평균 15%에서 30%, 많게는 50%씩 성장하면서 실적이 증명해주고 있고. 네,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네. 미용 의료기기 쪽에 경쟁사들이 많아지는 게 진입장벽이 좀 낮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 제가 경쟁사가 많아진다는 거는 네. 해외 미용 의료기기가 많은 포지션을 차명했던 부분을 국내 미용 의료기기가 그 시장을 뺏는 거고요. 아, 우리가 대체를 네. 하고 있는 거군요. 우리가 대체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맞고요. 국내 네. 의료기기는 선별된 업체들만 뭐 실적이 나온다든지 선별된 업체들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발 리오프닝으로 미용 의료기기가 폭발적으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는 역시나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재시술을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직 역시나 해외 시장은 다 지금 뭐 열심히 진출하고는 있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그 해외 시장의 성장 속도는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성장 속도가 줄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수출의 단가인데요. 예를 들어 제시스 메디컬의 포텐자라는 의료 장비 기술만 봐도 국내 파는 거랑 해외 파는 거랑 가격 차이가 8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만큼 해외 비싸게 팔고 있고요. 아, 해외에 비싸게 팔고? 네, 해외 80%를 더 비싸게 팝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에서 팔면은 그 마진이 훨씬 국내보다 좀 좋은데요. 국내랑 아무래도 아까 가격이 70에서 80% 차이가 나니까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인데요. 그 보톡스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의 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필러가 1년. 근데 이제 레이저나 소위 말하는 미용 의료기기 시술은 수시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뭐 6개월에 두 번 받던 게 3개월에 네 번을 받는다든지 기기가 엄청 짧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RF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레이저랑 같은 시술을 받는 것도 수시로 시술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시술 주기가 짧아진 게 굉장히 큰 시술 주기가 짧아졌다는 건 당연히 그만큼 네.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똑같은 거고요. 시술을 처음에 받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받으면 관리를 위해서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뭐 IPL이나 레이저만 썼다면 지금 네. 하이프라고 고강도 집속 초음파 이게 피부 탄력도 좋아지면서 뭐 주름 개선 효과 초음파를 통해서 뭐 피부 결을 개선하고 뭐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근데 이 뭐 그 하이프 고강도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너무 아팠는데 뭐 아픈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짧게 받으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서 장점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품이 다각화되면서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재미난 게 이제 대형 체인 피부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거에 받는 시술 단가를 서로 경쟁하면서 엄청나게 단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인터넷 광고를 보면 가격이 굉장히 다운돼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외국 외산 대비해서는 가격이 뭐 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또 경쟁이 그 치열해서 해외에는 비싸게 80%의 높은 단가로 팔지만 국내에서는 외국 거랑 경쟁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국내산은 가격을 낮춤으로써 네.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2030 아주 그 가장 핵심 MZ 소비자층에서 폭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용 의료기기 주에 이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실적도 좀 알아볼까요? 네, 대표적인 업체가 클래시스하고 루트로닉인데요. 네. 클래시스하고 루트로닉 일단 결론적으로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아, 사상 최대군요. 네네. 그리고 클래시스, 루트로닉 모두 이건 클래시스, 루트로닉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 미용의료기기가 굉장히 좋은 마진이다. 영업 마진율이 36%가 넘는다. 그래서 이익이 보장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데가 게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게임 맞습니다. 네. 네. 게임하고 뭐 플랫폼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크래시스나 루트로닉은 고마진을 봤는데 고마진이 그냥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슈링크 유니버스 뭐 말들은 많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 뭐 울세라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서 연간 1,100대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질에서 250% 성장했고요. 동남아 중에 이제 태국에서 역시나 250% 성장하면서 이미 브라질에서는 매출단에서 거의 250억을 찍고 있고요. 태국 역시도 처음으로 분기당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네, 미용 의료기기주 클래시스에는 이 브라질이 효자네요. 네, 브라질이 효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브라질 외에도 뭐 일본, 태국, 방금 말씀드린 뭐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거기다 중동이랑 유럽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멕시코, 남미까지. 네. 그래서 해외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루트로닉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 특징이 미국에서 엄청 잘했습니다. 전체 매출에 가장 미국 진출이 잘 되는 이 기업이고요. 루트로닉 미국에서 가장 성공했는데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에서 매출이 1,000억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55% 증가 581억을 기록하면서 루트로닉이야말로 완전한 수출주. 전체 네. 매출의 90% 수출로 달성했습니다. 루트로닉은 뭐 북미와 유럽에 지금 특화된 그런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네. 클래시스에 가려졌지만 클래시스랑 비슷한 결을 갖고 있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일단 첫 번째로 제이시스 메디칼을 가져왔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뭐 매출이 50%씩 고성장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에 포텐자라는 기기를 출시해가지고 지금 매 분기 역성장 없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 미국의 그 사이노시오사가 굉장히 강력한 공급 유통망인데 이 사이노시오사를 통해서 미국에 지금 진출을 한 상태고요. 미국 진출 외에도 지금 포텐자가 중국에서 드디어 올해 말에 좀 허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중국에서 아마 매출이 올해 말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프 그 장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리니어가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미 잘하고 있고 네. 이 회사도 역시나 수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런칭하는 거 외에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50%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럼 제이시스 메디컬은 중국과 미국 정도에서는 사업이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중국은 이제 올해 말부터 매출이 발생하고요. 네. 미국은 내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자, 오늘 보면은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9,13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죠. 일단 저는 목표가는 그래도 12,000원 이상은 보고 있고요. 12,000원 네, 이상. 1차 목표가는 12,000원이고요. 근데 손절은 7,600원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20% 가격이 만약에 빠지면 추세가 이탈돼 있다고 보고 그 손절선 7,600원은 좀 목숨같이 지키자. 아, 네. 네.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서 약 3에서 5% 정도 조정 나온 가격인 한 8,800원 아래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는 지금보다 조금 조정을 받는 가격에 사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좀 관망을 하시다가 가격에 도달하면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파마 리서치인데요. 네. 네, 그 관절에 맞는 콘주란이라는 관절강 주사인데요.
이게 의료보험 적용되면서 지금 20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지금 의사분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콘쥬란이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되면 파마 리서치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그리고 맞는 횟수도 왜냐하면 경쟁 제품 히알루론산 치료제인데 히알루론산 치료제 같은 경우는 6개월에 3번밖에 못 맞는데 콘쥬란 같은 건 6개월에 5번에서 6번까지 맞거든요. 약 2배 가까이 더 맞으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환자 부담금이 떨어져서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치료 효과가 높은 건데 콘쥬란의 비중이 연간 지금 500억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리쥬란입니다. 이게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미용 의료기기 두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모두 지금 연평균 30%씩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성장에 따른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파마 리서치인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파마 리서치는 지금 현재 주가가 73,400원입니다. 오늘 약간 오르고 있네요. 네, 파마 리서치는 지금 73,400원 정도 가격대는 저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10만 원 이상을 보고 있고요. 손절선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 계속 3중 바닥을 형성한 가격이 네. 지금 7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4%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